안녕하세요. 올해는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네요. 오늘은 떡국의 육수를 만들 닭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떡국에 웬 닭장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마도 만들어 드셔보시면 반할 맛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? 이 닭장은 전라도가 고향인 아버지가 즐겨 드셨는데요.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저한테는 더욱 그리워지는 맛이고요. 앞으로 닭장떡국은 추억의 맛이 되어버려서 1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닭장을 만들어 닭장떡국을 끓여 먹을 것 같아요.